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내가 목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후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우리는 우리 삶에서 때때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무엇을 의식하고 결정하십니까? 세상의 기준이나 여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보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헤롯 왕처럼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본문에서 헤롯 왕은 세례 요한과 복잡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신념과 또 세상의 여론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들으며 그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했지만 그는 결국 여론과 자신의 욕망에 굴복하여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은 헤로디아와 헤롯의 상반된 인물상을 드러냅니다. 헤로디아는 계획적이고 계산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세례 요한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딸을 이용합니다. 그녀의 계획은 교활하고 그녀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헤롯 왕은 이 상황에서 크게 갈등합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헤로디아의 딸의 춤을 추고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서운함으로써 헤롯은 궁지에 몰립니다. 그의 선택은 깊은 근심과 갈등을 낳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줍니다. 헤롯은 내면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론과 또 외적인 압력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도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상황 속에서 특히 여론이나 타인의 시선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따르기보다 세상의 기준에 휩쓸리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세상의 여론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갈등의 순간에 우리는 헤롯처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세상의 비난을 받더라도 그 결정에 담대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헤롯과 같은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여론에 휘둘려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될 것인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줍니다.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때때로 세상과 대치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삶에서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의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헤롯처럼 여론의 압박에 굴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정의와 진리를 위해 담대하게 서 있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의 기로를 제시합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을 시험합니다. 헤롯은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그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여론이나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시험과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태도입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헤롯의 계획과 또 헤롯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각자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결정은 세상의 여론이나 인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비난이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진리를 선포하고 헤롯과 같은 오류를 피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은 때때로 어려움과 도전을 수반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것을 위해 항상 기도하십시오.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하루도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배운 헤롯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깊은 교훈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헤롯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 사람들의 시선이나 여론과 같은 외적인 압력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결단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